와, 날씨 막 기가 막힙니다. 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코가제 좌뉴입니다. 네, 제가 온 것은 바로 이제 동부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스턴 근처에 이렇게 또 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땡스기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네, 땡스기빙이다 보니까 네, 제 동생네 집에 이렇게 또 왔습니다. 네, 저희 가족 이제 전부 다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네, 땡스기빙에 네,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또 모이게 돼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이고요. 네, 오늘의 미쿵 뉴스 네, 또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쿵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 그나저나 야, 저희 예, 제 동생네 집 바로 앞에 이렇게 또 없네. 이 예, 뒷뜰인데 뒷뜰이 막 기가 막힙니다. 여기 한번 없네. 뒤를 한번 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이렇게 마당 바로 뒤거든요. 마당이 무지막지하게 넓어가지고 예, 뭐 아시다시피 개울가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또 운치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의 뉴스 저랑 같이 여기 이렇게 또 네, 보스턴 근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자고요. 네, 렛츠고. 야, 여기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기가 막힌 날씨에다가 네, 원래 이 동물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추워야 되거든요. 네, 추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워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동부도 어느 정도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 동생네가 네,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겨울이 되더라도 이제 이렇게 또 네, 살기가 또 굉장히 추워졌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네, 또 가을이 왔네요. 네, 가을이 이렇게 또 왔으면서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네,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아가라 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랑 이 캐나다 이 국경 사이에 있는 이제 무슨 뭐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곳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폴이 있는데 이곳에서 네, 굉장히 또 커다란 차 사고가 났다. 예, 차 폭발 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제가 어제 이제 뉴스에서 처음에 막 봤었을 때 무슨 테러가 일어난 줄 알았거든요. 네, 테러가 일어난 줄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테러가 아니었다. 네, 테러가 아니라 어느 한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벤틀리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또 네, 돈 많은 사람의 자동차가 이렇게 또 네, 돈 많은 사람이 또 예, 뽐내려고 이렇게 또 차를 무지하게 세게 몰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지하게 빠르게 가다가 예,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또 가다가 무슨 벽이랑 박았대요. 네, 이 국경 사이에서 네, 벽에 이렇게 또 박게 되면서 네, 차가 폭발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네, 큰 불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두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네, 이 캐나다 국경 나이아가라 폴 있는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예, 정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좀 화가 나는 게 죽으려면 혼자 죽지. 아니 왜 이렇게 또 동승자를 옆에 태워가지고 너무나 빠르게 가다가 이렇게 또 사고를 내가지고 둘 다 죽었는지 정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싹 다 모두 다 뒤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땡스기빙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또 이렇게 또 네, 땡스기빙이다 보니까 네, 이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네, 여행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이 이렇게 또 네, 뭐 동부로 오거나 뭐 서부로 가거나 네, 뭐 캐나다로 가거나 뭐 여기저기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저희 같이 이렇게 또 네, 트러블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네, 조금 네,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어쩌면은 이 미국에다가 네, 테러를 조만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네, 이 FBI 국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두 명이 죽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벤트를 타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 와이프랑 그리고 네, 이 남편이 사망한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부부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 왜 국경에서 이렇게 빨리 달렸는지 참 의아해하고요.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는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이 오픈 AI의 CEO였던 이 얼트맨 있지 않습니까? 이 얼트맨이 결국에는 다시 오픈 AI로 CEO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 볼드 오브 디렉터에서 이 얼트맨을 이제 쫓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무슨 뭐 편지 같은 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AI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발전하다 보니까
인류에 좀 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무슨 편지 같은 거를 또 받아가지고 얼트맨이 계속 있는다고 하면은 조금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이유도 있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다시 얼트맨이 이 오픈 AI CEO로 되돌아오게 되면서 이 오픈 AI는 계속해가지고 이 AI 강자로 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얼트맨이 다시 이렇게 이 오픈 AI CEO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제 공을 들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오픈 AI 다니던 그런 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이사회한테 굉장히 또 푸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 공을 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오픈 AI 창업자이지 않습니까? 창업자이면서 이 CEO이면서 그리고 이 오픈 AI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AI 분야에서 엄청나게 권위자인 그런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은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다시 되돌아왔다고 하니까 오픈 AI에 좀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는 이 테슬라의 오토 드라이빙에 대해 가지고 이 오토 파일럿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망 사건들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에 대한 그런 결함을 먼저 알고 있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결함 같은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의 이 오토파일럿은 계속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이 오토파일럿을 이용을 하다가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이 테슬라 주가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가는 한때 막 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는 등 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는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많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주춤하기는 주춤하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자동차 업계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가 이제 미래란 말이에요. 이렇게 또 미래이면서 지금 현재 이 전기차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의 가격이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대략 한 2년 뒤쯤에 된다고 하면은 이 배터리의 가격이 한 40% 정도 이제 급락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배터리 가격이 40%나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때 된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전기 차량의 가격이 이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더 싸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전기차를 본다고 하면은 가격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거든요. 이 배터리의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차량 가격에 한 뭐 30%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배터리의 가격이 40% 정도 이렇게 또 줄어든다 그런다고 하면은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전기자동차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이 전기자동차랑 그리고 이 내연기관 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품 수에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두 배가량 이 부품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차량만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가 쌀 수밖에 없거든요. 생산을 하는 그런 단가가 쌀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비싼 이유는 바로 이 배터리 때문인데 이 배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지금은 조금 더 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좀 하향 산업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분명히 이제 배터리 자동차로 다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는 한 2% 정도 이렇게 또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이 매출이 1년 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한 170% 정도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200%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실적은 매우 좋았지만 그런데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좀 불안하다. 왜냐?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또 없네 이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예, 파는 그런 이제 칩들에 대해 가지고 제재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엔비디아가 이 중국이랑 맺고 있었던 그런 계약권이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계약권이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미국이 중국에다가 이 칩을 파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재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중국에다가 이 칩을 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전망이 조금 어두워 가지고 이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내려갔거든요. 한 2% 정도 이렇게도 내려갔지만 그런데 수많은 이런 이제 투자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현재 한 500불대거든요. 네, 이 500불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500불대를 넘어가지고 아마도 700불대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략 한 40% 정도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뭐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것이기는 하는 것이지만 뭐 확실하지는 않죠. 네, 주식은 아무도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AI 분야에서 개발함에 따라가지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야 여기 지금 예, 이 보스턴 근처 이 동부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햇볕이 막 내려쬐고 있는 가운데 막 기가 막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하마스 이 전쟁에서 드디어 인질을 풀어주는 그런 협상이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라고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크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또 자랑 이렇게 또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미국에서는 하마스 무장 조직이 지금 이한이가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예, 네, 이한이 여기 있고요. 이한 지금 저희 애들 지금 산책을 다녀와가지고 이렇게 또 있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이 하마스 무장조직의 인질을 이렇게 또 데리고 있다가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또 데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랑 그리고 이 카타르 뭐 거기에서 이렇게 또 잘 얘기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인질 협상이 또 잘 돼가지고 한 5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휴전이 이렇게 또 4일 정도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정말 잘 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잘한 것은 잘한 것이죠. 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랑을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내년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내년 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인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펠로니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90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소권을 본다고 하면은 뭐 4건에서 뭐 5건 정도 이렇게 또 기소권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네, 지금 네,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를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도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노력은 하고는 계시지만 예, 이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좀 예, 인기가 예, 어마무시하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트럼프가 웬만하면은 예,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는 예,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예, 현재로서는 조금 이 트럼프에 유리한 상태에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에서 이 시크 교도의 무슨 뭐 주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암살 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배후에는 인도가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언제 한번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네, 또 이 시크 교도가 또 암살을 당할 뻔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의 이 모디 있지 않습니까? 이 모디한테 네, 좀 우려를 이렇게 또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에 있는 이 시크 교도의 무슨 뭐 주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주교를 암살을 하려고 했었었다고요. 네, 그런데 뭐 결국에는 네, 뭐 암살까지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캐나다에서도 암살이 실제 있었었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암살이 뭐 할 뻔했었다라고 하니까 예, 뭐 인도랑 지금 막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예, 조금 금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미국의 모기지율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내려가고 있으면서 네, 두 달 예, 지금 네, 두 달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모기지율은 뭐 한때 막 8%이지 않습니까? 이 8%에서 지금 7%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높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모기지율은 아직도 좀 높은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이 집값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집값이 아직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젊은이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내 집 마련의 꿈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저희같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미국에서 또 악명 높은 항공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거든요. 이 항공사 이 프론티어 그룹 뭐 스피드 이런 이제 항공사들이 좀 악명이 높습니다. 별로 안 좋게 또 이렇게 또 악명이 높은데 그런데 어제 또 이 프론티어 이 항공에서 어느 한 여성이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뭐 이륙 중인가 뭐 그랬나 봐요. 뭐 터뷸런스가 있나 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이 화가 나가지고 복도 있지 않습니까? 복도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만 이 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이 저가 항공사이지 않습니까? 이 프론티어가 이렇게 또 저가 항공사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역시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여러 인종들의 좀 희한한 사람들이 또 많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시진핑이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이 아르헨티나의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뽑혔으면서 이 아르헨티나의 미엘리라고 하는 이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구급파이지 않습니까? 구급파이면서 조금 희한하단 말이에요. 트럼프 같으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지금 시진핑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어마무시하게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의 이 GDP가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은 이 아르헨티나도 이 놓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아르헨티나의 미엘리 대통령한테 또 축하를 한다라고 하면서 축전을 이렇게 또 보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간에 지금 뭐 아르헨티나나 그리고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또 좋아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국제 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한때 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뭐 결국에는 한 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이 OPEC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OPEC에서 어쩌면은 내년부터 이제 감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유가가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그런데 이 OPEC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OPEC 국가들이 감산을 하려고 이제 미팅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OPEC 국가들이 감산을 하면은 우리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지금 미팅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OPEC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힘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가 5% 정도 급락을 이렇게 또 했었었다고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내려가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뭐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경제가 빠르게 이렇게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나저나 땡스기빙이지 않습니까? 땡스기빙 안전하게 잘 여행을 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고 내일 봐. Since I'm on